철양하죠? 아, 니들 이제 그리고 실은 이게 이런 것을 좋아하는 애들이 신체 학습자예요. 굉장히 몸이 뜨거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 그만 들어가서 수업이 안 돼. 이런 애들이 이런 수업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수업을 원하는데 계속 귀에다가 막 드릴로 귀를 뚫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힘겨워하는 겁니다. 특히 신체학습자들은 귀가 거의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귀가 막혔어. 실제로 막혔어. 그래서 이런 반 애들은 본문 수업을 저는 7분 이상을 넘기지 않아. 총알같이 총알같이 해. 그랬는데도 민원이 발생을 안 해. 애들이 오히려 선생님 명쾌해요. 아주 좋대. 왜냐하면 7분도 다시 들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애들에게 이렇게 나와서 쇼를 할 기회를 줍니다. 이게 이제 부부창가야. 부부창가는 잘 보세요.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창가야. 중학교 2학년 부사적용법 목격원리 조성구. 제가 얼굴 좀 보세요. 신나요. 유조건 하려본 목적 해본리 결과 하는 걸 보나 이 이유 한다면 좋은 이게 부정사 부사적용법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죠? 얘들한테 일곱 근데 이런 거 시험에 내시면 안 돼. 그 고문하는 거야 이거. 일곱 가지 그럼 도대체 부사적용법이 못하는 건 뭐니? 다해 다. 그러니까 네? 아, 다 보여요. 이건 여자 안경, 개콘 여자 안경, 넌 개콘 남자 안경. 이제 이거를 부정사 부사적용법을 애들한테 가르치려니 이게 뭐 참 귀신 치네라고 까먹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부정사 부사적용법을 어떻게 가르칠까. 그래서 새벽에 올림픽 공원 정진하면서 부정사 부사적용법, 목결올리 조형부. 목적 결과 원인 이유 조건 형용사 부사 수식 이러고 가다가 거기다 노래를 맞춰버린 거예요. 저작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저작권 프리는 아니고 우연히 길 가다가 산에서 만나는 막걸리 선어죠. 다 드리. 부부 참가 부사적용법 같이 얘들이 지금 화면에 한글로 큰 화면에 이렇게 아까 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그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거 찍는 것도 내가 안 찍어. 교사는 바쁘면 안 돼. 교사는 영혼이 고요해야 우울한 영혼들을 보듬어줄 여유가 생겨. 그리고 글씨 자막 편집 이런 거 교사가 하면 안 돼. 차라리 안 하고 말지. 한다는 임자가 나서서 그래 그럼 해라. 그리고 나는 얘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면 돼. 세트로 구체적으로 팩트만 써줘. 제 추천서는 그래서 강력해요. 팩트만 쓰거든. 고등학교 선생님들 특히 추천서 쓰실 고3 선생님들. 이게 미대를 간 학생의 추천서입니다. 미대를 가는데 왜 영어 선생님이 추천서 써줘. 애가 그런 거야. 자신의 미술 솜씨를 알아봐준 사람은 미술 선생님이 아니더라는 거야. 영어 선생님 내가 알아봐줬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여기 지금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 얘가 이렇게 때 이렇게 빌게이츠 인터넷 중독 단련에서 빌게이츠를 이렇게 표현해. 그러더니 2학기에는 이 가사에 종사하는 육아대들 요걸 이렇게 딱 표현한 거야. 한 방으로 교 단원의 주제를 한 방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서라고 할 게 없어. 1학기 중간고사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그림판으로 표현했고 1학기 기말에 이렇게 하고
2학기 기말에는 남녀평등 단원에서 단원의 주제를 한 카트로, 한 방으로 표현했다. 추천사, 단 한 문장이에요. 단 한 문장. 맨 마지막 문장을 읽어주세요. 맨 마지막, 한 번, 추천사는 딱 한 번.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업도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 합격했을까, 불합격했을까? 합격했죠. 이렇게 다양한 수행, 시각학습자, 청각학습자, 신체학습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수업이 강력하다는 거죠. 추천서에 그림 들어간 거 보셨어요? 이렇게 살 수 있어. 재미나게. 구보찬과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근데 여기 하려고 목적, 이거는 한다, 의욕을 나타내는 거야. 하려고 목적, 결과, 해보니, 아이고, 와 보니 떠나가셨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라 유명해졌네. 해보니 결과,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하니까, 하는 걸, 하니까 원인, 하는 걸 보니, 아이고, 저짓하는 거 보니 나 또 또라이구나. Must be, 그 cannot be,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게 신체학습자는 이런 거라는 거야. 그래야 와 우리 아이들이 무기력한 게 아니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애들과 한번 오셔서 딱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녹화 들어가요. 무릎을 꿇어서 부정사 부사적용법 법결을 조정 아니 뻣뻣해 무릎을 이렇게 하려니까 동절과 원 이유조건 형용사 부사적용 간주고 이게 금형은 다 간주가 있어 이거요? 하려고 목적 해본이들과 이거 만나서 반가워 이게 만나요 한걸 보니 이유 한다면 좋고 너 율동 안 되네 참